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역에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고맙기도 하고 행운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으므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처럼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을 여행해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으니까 저지경입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를 만들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짓밟히고 맞아 죽고 나중에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지도하에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워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국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우리가 새삼 느끼면서 연말 연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이란 말 대신에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시민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국민이란 말을 쓰는 걸 조금 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왕조시대 때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나라를 잃고 3.1 운동을 통해서 그 백성이 나라의 주인 의식을 갖게 되는 국민으로 바뀐 겁니다. 국민이란 말은 원래 그 개념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이 19세기에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듭니다. 이탈리아, 독일이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란 말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그 국민이란 말을 수입을 한 거죠. 국민이란 말은 중국이나 뭐 우리 조선조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란 이름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게 초등학교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국민이란 말을 없애버린다면은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 문물을 수입을 해가지고 장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민, 뭐 교과서, 출판, 언론, 이거 전부 다 과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국민학교 명칭 변경 운동을 한 사람 중에서 간첩이 한 사람 있었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저는 한국인의 사전에서 국민이란 말을 없애려고 하는 이 운동의 뒤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개헌 아니란 걸 내어놓았는데 거기서도 국민이란 말을 사람으로 싹 바꾸려고 했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국민의식을 가지면 애국심이 생기니까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민, 사람 이런 걸 통해서 국가를 우습게 보는 그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데 종북 정권인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사람으로 싹 바꾸려고 하다가 그 개헌안은 뭐 통과되지도 않고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 기억나시죠? 국민과 사람을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사람이란 말을 가지고 국민의 의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요걸 아주 흐리멍텅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동료 시민이란 말은 그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을 그냥 그것만 수입해서 쓰면은 동료 시민이 되는 건데, 시민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없는 말을 지금 두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변론으로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해가지고 개혁신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동훈 50세, 이준석 38살 이렇게 되면서 두 사람이 계속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말이 과거 보수 정치인들의 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수준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은 두 사람이 한국 보수의 다른 면을 대표를 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 보수가 상당히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담론의 수준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담론의 수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뉴스 1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역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궁중암투와 합종연횡하듯 사극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일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용어가 몇 개 등장합니다. 합종연횡이라는 말은 이게 중국에서 전국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을 하는 진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여섯 개 작은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진나라를 견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략을 합종연횡이라고 합니다. 여기 제갈량이 또 나오고 삼국지가 나오고 하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제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의식한 듯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기가 또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갈량이 살던 방향으로 살고 싶냐? 동탁과 여포같이 살고 싶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제갈량의 삶을 동경하겠습니다. 어차피 여포는 동탁을 찌릅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은 아테네를 시기해서 스파르타가 그리스 내에서 패싸움 벌리다가 마케도니아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결론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를 알렉산더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면은 역사 공부 똑바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제갈량을 소환을 하고 동탁과 여포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결과론을 따져가지고 제갈량이 결국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갈량이 살아온 삶이 정의로운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동탁과 여포를 앞세웠습니다.
제갈량이든 동탁이든 여포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는 소설 삼국지, 삼국지 연이라고 그러죠. 나관중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산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은 정사의 뿌리를 둔 소설입니다.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입니다.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둔 이야기를 소설식으로 각색을 하고 과장하고 또는 가공하고 해서 만든 게 소설 삼국지인데, 사실은 소설 삼국지가 훨씬 더 많이 읽혔죠. 정사 삼국지를 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정사 삼국지 일본에서 번역된 걸 가지고 몇 차례 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가 참 정성들여 쓴 책이고, 여기는 위지 동이전이 붙어 있어 가지고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사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바로 진수가 쓴 삼국지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제갈량은 나이가 한참 위인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감동을 해가지고 유비를 모시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재상으로서 일했던 충신이죠. 관중이라든지 제갈량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모택동 밑에 있었던 주월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그 결과보다도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 특히 출사표라는 그 명문장에 담겨 있는 제갈량의 어떤 왕에 대한 또는 민중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를 간단하게 역사의 패배자라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반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탁과 여포를 내세웠어요. 동탁과 여포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둘 다 잔인한데, 여기 썼던 대로 결국은 여포가 주군으로 모시던 동탁을 찌릅니다. 찌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탁의 애첩 초선을 여포가 탐하다가 들켜가지고 결국 동탁을 죽이게 되는데, 이걸 이준석 씨는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썼어요. 여자 문제로. 이것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지금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탁과 여포는 누구냐?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동탁과 여포는 누구고 초선은 누구냐 하는 그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아마 글을 썼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 전 5세기입니다. 서기 전 5세기에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패권 국가인 스파르타가, 육군 국가죠. 패권 국가이면서 육군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스파르타가, 그리고 정치 체제도 과두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해군국 아테네의 도전에 대응을 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여러 도시 국가가 스파르타 편과 아테네 편으로 나누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스파르타가 이겨요. 이기는데 너무나 국력을 소진을 해가지고 여기 이준석 씨가 썼던 대로 결과적으로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통합을 하고, 그 마케도니아에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는 국제관계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아주
깊은 시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많이 써먹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패권 국가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하는 신흥 강국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패권 국가가 불안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준석 씨가 다녔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중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분이 몇년 전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분이 지난 500년 동안에 있었던 전쟁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16개의 전쟁 사례. 즉, 패권 국가와 신흥 강국의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개 사례에서 12개 사례가 전쟁으로 발전해 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진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의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신흥 국가는 누구냐 하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비스마르크의 지도하에 19세기에 프루시아 중심으로 통일된 다음에 원래는 뭐 육군은 유럽에서 최고 육군 국가는 프랑스인데 그 프랑스를 쓰러뜨린 독일이 육군 국가로서 이제는 해군력까지 증강하게 됩니다. 해군력으로 세계 식민지 경영을 하던 영국으로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와 손잡고 프랑스는 러시아와 손잡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다가 결국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가 간파한 강대국과 신흥 국가의 대결 구도. 이게 그러면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화두를 던진 게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의 글과 말을 통해서 새삼 삼국지에 대해서, 제갈량에 대해서, 동탁과 여포에 대해서,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투키디데스에 대해서, 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앙숙 관계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요게 저는 바람직한 보수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역할을 했다면은 요런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가지고 이제 보수도 좀 품격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단계로 50세의 한동훈, 38살의 이준석이 또나 명문대학, 서울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 나온 두 사람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